그런데 그게 유머러스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왠지 내가 동떨어진 느낌이고 마음이 뒤처지는 아프죠. 느낌이고 마음이 아프고. 네. 우리 또두 번째 우리 인터뷰를 하신 분께 한번 마이크 넘겨볼게요. 이쪽 뒤로. 저희 같이 보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많이들 울컥하셨죠? 어떤 점이 그렇게 울컥하셨던 건가요? 아,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제 위주가 아닌 가족 위주로. 그렇죠. 그게. 나라는 여자는 없는 거죠. 예. 우리 여성들은 다들 이름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남편에게 아직도 여보라고 그러면 다시 부르라 그래요. 예쁜 호선 씨. 이렇게 다시 부르라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데는 은행밖에 없어요. 은행. 근데 요새는 은행도 안 불러요. 번호표 72번 손님, 73번 고객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난 다시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딱 부르는 데는 딱두 군데예요. 법원하고 경찰서. 거기는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가시면 다시 번호로 불러요. 거기는 안 가는 걸로. 어쩌면 이름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여자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라 그런가? 의미를 누군가가 부여해주지 않은 거예요. 김춘수 시인이 이야기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언제쯤 우리라는 꽃이 다시 꽃이 있었다는 걸 누군가 확인해 줄지 지금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년이 왜 위태롭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중년이 위태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제가 작년에 여름에 이제 사당역 거긴 4호선이에요. 저는 2호선이고요. 4호선 사당역에 가서 이제 교통카드, 저는 전철 타고 잘 다니거든요. 교통카드를 딱 찍고, 이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려면 왜 계단에서 제일 꼭대기 끝나는 지점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지점을 보는데, 저기 위에서 엄청 예쁜 20대 초반의 여자애가 내려오는 거야. 야, 얘 엄청 이뻐요. 더 결정적인 건 얘가 지가 이쁜 걸 알아요. 이쁜 애들도 지가 이쁜 걸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인데 쫙 무늬 옥돌이에다가 짧은 미니스커트에다가 작년에 15cm 정도 되는 킬힐이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딱 신고 막 내려오는 거야. 자기 이쁘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얘가 굴렀어요. 뭐가 왜요? 나보다 이쁘고 날씬한 건 굴러도 돼요. 제가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겠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걸어가는 거야. 막 걸어가는 거야. 무릎에서 막 피가 절절 나고 보니까 뭐 힐도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신도 얘를 못 일으켜요. 근데 얘가 일어나서 걷더라고. 얘를 일으킨 힘은 뭘까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근데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냐? 우리도 어디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이거 하잖아요. 이거 창피해서 그래요. 창피해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중년은 생산감을 느껴야 되는 바로 그 시기인데 우리는 생산감을 느끼기보다 내게는 좌절만 남아 있는데 그 좌절의 또 다른 이름을 봤더니 수치심이더라는 거죠. 이 수치심이 어떤 건가 봤더니 제일 먼저 내 몸. 20대의 그 가느다란 몸한 번쯤 돌아오겠지 싶어가지고 안 먹어본 게 없어. 안 먹어본 게 없어.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도 뭘좀살좀좀 빼보겠다고 드디어 제가 협찬이 들어왔잖아요, 의상이. 문제는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살을 빼려니까 그냥 이게 생전에 빠지나요? 그전에 20대는 막한 하루만 굶어도 막 살이 쭉쭉 빠지잖아요. 3일을 굶어도 어지럽기만 하고 살은 안 빠져. 오히려 체중계가 늘어. 왜 그래, 도대체?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공기야? 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피트니스 그 우리 뭐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한 돈백은 날라갔을 거예요. 끊어는 놓는데 안 가. 저희는 바빠서 못 가잖아요. 밥 해야지. 언제 가요? 밥 해야지.
어쩌면 내 몸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식을 한번 봤어요. 내 꿈, 나의 희망, 나의 그리움, 나의 끝없는 로망, 내 자식. 정말 잘 키우려고 애썼어요. 애썼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 엄친하잖아. 우리 집에는 밥만 먹어. 밥만 먹어.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면 뭐라 그래요? 아예 뭐 엄마가 뭐라냐 이거는 청소년기 때고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야 어디 가니? 그러면 어떡해?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리고 내 자식이 정말 잘 될 줄 알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이사도 가봤어. 그래서 맹모 삼촌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맹자 엄마 따라가지 마 이사를 갔잖아. 그랬더니 맹자는 됐는데 우리 애는 안 돼. 이사 비용만 엄청 들어서 복비면 집을 사. 그 정도로 이사를 갔어요. 석봉이 엄마 불 끄고 글씨 쓰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불 끄고 글씨 쓰라 그랬더니 자. 우리 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애는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에 못 올라가는 거구나. 걔네들이 올라갔으면 우리도 50,000원짜리 올라가는 건데. 율곡이 엄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5,000원짜리 엄마가 50,000원인 거잖아. 우리 아들이 5,000원에 올라갔으면 우리는 50,000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조폐공사가 부르질 않아요. 자식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좀 날 좀 바라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예 없는데 뭘 찾아.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 그리고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나 몰래 바람을 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마음 같아서는 탐정을 다섯은 고용은 하고 싶은데 탐정을 고용하려니 돈이 없네.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나를 기다림에 지치게 하고 어쩌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수치심은 홀딱 벗겨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다 벗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느낌을 가지면 바로 이어서 오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은 우리 세 분의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단 말이죠. 내가 한 건 잘못한 것 같단 말이죠. 내가 한 건 다 실패 같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건 잘못 선택한 거라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아. 죄책감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을 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선택하게 하는 힘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하려고 그래. 더 했으려고 그래. 더 했으려고 그래. 할수록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실패하죠. 실패가 반복되면 죄책감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중년기 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